자, 안녕하십니까. 무지성 차생의 토론 일방 동행의 사회자 장자대 인사드립니다. 생각보다 1화가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가 이제 2화까지 와버렸습니다. 2화 주제 한번 보고 가시죠. 일방 동행 오늘의 주제. 악셀에 발만 얹어도 공짜 드리프트 갈기는 전륜차. 대 저출력에 어떤 타이어를 말아도 떡그립이라 드리프트 절대 못하는 후륜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맞는 양쪽 패널분들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좌측에는 한국 아파큐재단 이사장 전윤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윤입니다. 우측에는 기분이 울적할 땐 엉덩이를 털어라. 뭐 하시는 거죠? 엉덩이를 털어라. 아, 예. 네. 애 저자 예. 이우륜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 이 우륜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네.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내용이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진짜 그냥 첫 장 넘기면 털 다 끝나나요? 아니 그냥 졸려서 바로 잠들어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책은 아니고요. 아 네. 그런 게 아니네. 나중에 기분이 안 좋으면 한번 이렇게 털어보세요. 아 전 그 수면 요도 유도 마이 이런 네. 자 그럼 토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공으로는 이제 전윤 이사장님이 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떡그립이라서 드리프트를 못하는 후륜차. 이게 후륜차입니까? BMW 오너들이 그냥 그립 주행하는 소리 하시는데 그거는 갖다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진짜 간지는 그립이에요. 어떻게 차가 몇 프로 가는 게 그게 왜 자동차입니까? 자동차는 우리를 어딘가로 안전하게 데려다 가줄 수 있는 것도 자동차고, 그리고 그 괜히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이렇게 막 날리다가 막 미끄러지잖아요? 저수지 들어가요. 저수지 아무도 못 구해준다고요. 뭐 그 저수지 퐁당했던 차가 제 후륜차예요. 그 퐁당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아픈 과거가 또 떠오르네요. 아, 그 카카오톡 그 코인방에서 또 깝죽거리시다가 예. 그 정지 뭐 아, 코인방 아니고 주식방이었죠. 아, 주식방에서. 예. 주식방에서 뭐 별거 안 했습니다. 뭐 한참 뭐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유행하던 그 주식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개떡락을 치면서 제가 거기 놀러 가가지고 그 방에서 퐁당퐁당 몸 그 카톡 영구정지 그 계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네 다음 자 그러면은 네. 자 반대로 자 이제 전륜차 이건 뭐 자동차를 뭐 전륜이고 구동 방식을 떠나서 직진도 못하는 그게 자동차입니까? 아무리 딜을 날리는 그 전륜차라고 해도 마력이 높아도 계속 옆으로밖에 못 가요. 비록 제 차는 마력이 110마력의 후륜 자동차예요. 그래도 제가 직진으로 가는 거는 당신보다 빠를 것 같습니다. 요즘 전륜차들이 행사장에서 뒤 털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보셨어요? 갤러리도 와가지고 사진 찍고. 혹시 그때 기분이 좀 좋으셨나요? 나빠서 가지고 이렇게 털었는가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아 지금 책 파시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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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냥 여쭤본 겁니다. 그 당시의 기분. 저는 왜냐면은 이렇게 미끄러져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차로는요. 못하겠죠. 아니요 안과 못은 다릅니다.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안과 못은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저주받은 출력으로 그렇게 달리실 거면은 그냥 타이어는 빼고 달리세요. 보니까 G80도 휠로만 달리던데 잘 달리더라고요. 아니 그럼 반대로 전륜으로 가는 게 그게 자동차입니까? 그럼 뒷바퀴는 떼고 다니셔도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고 멈춰서고 고향을 가려면 뒷바퀴 떼고 다니세요. 예. 그냥 헤이딜러 키시고 차 파시죠. 저는 제 110마력짜리 후륜 자동차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모함하지 말아주시고요. 110이요? 혹시 차량이 마력이 휠 마력 기준으로 320마력은 나옵니다. 저는 후륜 110. 후륜 110. 근데 저는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어차피 근데, 요 지금 무리잖아요. 아니요. 아니. 그 이렇게 직진으로 놓고 보자면은 전륜 선생님 차량보다는 제가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전륜 선생님은 좀 옆으로밖에 이렇게 자꾸 비틀어지시잖아요. 아, 그립을 잡고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그렇죠. 네, 그게 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양쪽 다. 뭐 그래도 뭐 우열을 조금 가리자면은 예. 제 차가 조금 더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렇죠. 일단 예로부터 저희 그 전통적인 이렇게 좀 뭐랄까 고급 자동차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후륜구동 뒷바퀴 굴림 자동차예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2008년쯤이었나요? 현대가 이제 제네시스 최초의 이제 후륜구동 세단을 발표하면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현대가 실수했네. 쟤네 실수했다. 그 쟤네 실수가 그 거기서 나온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비관적인 뉴스. 아 비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스키장 슬로프는 슬로프 사건은 DH 그러니까 2세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네. 이게 H 트랙을 이제 처음에 만들어냈다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슬로프를 등반하자 네. 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 거는 BH가 처음에 나오고 와 이거 차 정말 좋다. 후륜구동 이래서 후륜구동 하는구나. 그때부터 BH가 이제 쟤네 실수. 그게 이제 처음엔 좋은 뜻이었어요. 대륙의 실수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전통적인 정말 고급 자동차, 좋은 자동차의 기준은 후륜구동 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근데 그 후륜구동이 110마력도 안 되는데 정확히는 110마력인가요? 예, 이 제원상 마력 110마력이고요. 네. 필 마력 만나면은 뭐 조금 떨어지니까 한 100마력 미만 그쵸. 정도지만은 로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일반 그 번호판 달고 다니는 자동차가 예. 공도에서 안전하게 절약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드리프트는 불법이에요. 공도에서 하면 어줍지 않게 드리프트 하니까 걸리니까 불법인 거죠. 뭐가 됐든 일단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매년마다 천안 내려가면 뭐 있죠? 맨날 거기서 광복절이면은 드리프트하고 난리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의견으로 그것도 드리프트라고 할 수 있나요? 드리프트는 아닌 걸로. 예. 그래서 그렇게 어줍지 않게 드리프트를 하면은 불법인 거고요. 도망가면 됩니다. 아 길방 치고 네. 오기 전에 도망간다. 그럼요. 드리프트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크게 묘사해보자면은 차가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전윤 선생님 차량은 엑셀에 발만 올려도 옆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또 정상적인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운행이 될 수 있는 자동차가 맞는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 윤 씨. 이 우륜입니다. 예. 그 이 윤 씨. 예. 우륜입니다. 이름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저희 사랑하는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 이제 그립 주행밖에 안 된다라고 자꾸 놀리시고 뭐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만 놀린 적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그 제가 좀 잘못된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 진짜 퍼포먼스는 사실 그립 주행에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고성능 타이어 제조사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자동차 제조사들 예. 뭐 그런 데서 왜 이런 자꾸 하이 그립 이런 땅을 잘 움켜쥐고 달릴 수 있는 타이어라든가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왜 자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빠르게 안정성 있게 주파를 하고 주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데서 이제 계속 차세 제어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차세 제어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드리프트도 큰 이런 대회라든가 그런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받는 그 모터스포츠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제일 모터스포츠 중에 꽂히고 큰 대회가 뭐죠? 포뮬러 예. F1에서는 따지면 그립인가요? 드리프트인가요? 그립 주행이 예, 더 그렇죠. 많다는 이 뜻이죠. 초를 뽑기에는 그립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퍼포먼스는 이 그립 주행 안전된 자세 제어 자세 제어에서 그렇게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옆으로 가는 자동차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110마력으로 초를 뽑으면 얼마나 뽑으셨습니까? 아 제가 초를 뽑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물론 저도 하려면 근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나중에 자리를 함께해서 인제에서 첫방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첫방이요? 차가 한 대 더 생기시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드리프트가 훨씬 빠릅니다. 저는 거절합니다. 지금 300몇 마력짜리 드리프트 칸데 110 마력짜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립이라 해도. 아니요, 저는 종종이 거절하는 부분이고요. 예예. 예. 자, 그러면은 이 드리프트하는 차량들은 횡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트레드 패턴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죠. 옆으로 가다 보면은 그냥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학창 시절 많이 썼던 지우개처럼 됩니다. 그러면은 1년에 최소 제가 못해도 24대분은 소모하실 것 같은데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신가 봐요. 이제 뒤를 안 털어보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 후륜차 오너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이어가 몇 개 있습니다. CP67이 안 달아요 그거. 저 지금 2년째 끼고 있는데. 자 그리고 중고로 이제 팔리는 윈터 타이어들 그거 가지고 놀기 좋습니다. 그런 거 끼고 하면은 글쎄요 돈이 사실 주행 그립보다는
덜릴 거예요. 생각보다 알뜰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예. 예. 타협 없으십니까? TA 4만 아낍니다. 금호?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60마일 차에는 좋은 타이어가 필요 없어요. 아, 하긴 그렇죠. 뭐 아무 타이어 말아도 떡그립이니까 이 차는. 그렇죠. 설정상.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 드리프트도 못하는 BMW는 기아 맛도 끼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 이 구형 기아 맛. 예. 저는 이 자동차는 사실은 이제 부가적인 영역인 거고 사실 제 이제 인생은 저는 또 본분이 작가이기 때문에 뭐 잠깐 이런 또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테마를 주제로 이렇게 말씀 한번 나누러 나온 거였고요. 책 얘기하는 줄 알고 나왔는데 갑자기 자동차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였는데요. 아, 저는... 이 주제가 독서 토론이 아니었나요? 뒤를 털어라가 엉덩이를 털어라가 그 후면을 털어라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방금 기분이 안 좋아서 한번 털어봤습니다. 저도 기분이 괜히 안 좋아지는데. 한번 털어보세요. 몽글몽글. 이게 제 책의 주된 목적. 어,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져요. 네. 우리 전윤 선생님도 한번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없나? 한번 털어보세요, 그래도. 이상한 거 자꾸 이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동차가 뭐가 다니시지? 그 솔직히 마트에서 한 번쯤은 드리프트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죠?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너를 들어가면은 또 재밌긴 재밌어요. 그게... 아 카트로 뭐 드리프트 절대 안 한다고 절대 못하는 차 타시고서는 왜 카트로 또 예, 드리프트 하는 그 방법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저는 봤습니다. 목격담입니다. 제가 하진 않았고. 왜 항상 자신은 불리해질 때마다 내가 하지 않았다. 이것은 목격담이다. 저는 자꾸 이 모함을 하시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거를 표해드리고요. 말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처럼 말을 자제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과 다른 내용. 아, 예, 알겠습니다. 법정에서 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까. 왜 자꾸 저를 법정에 세우시는 건지 저 무슨 무고죄를 지었다고 자꾸 법정에 그렇게 올리십니까? 제가 당신 무고죄로 꼭 고소할 겁니다. 아,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또 예,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시라도 이런 거 했으면 재밌겠다 하는 그런 논쟁거리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화 주제로 적극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회자 장사대였고요. 한국 앞바퀴 이사장 이사장 전일이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땐 궁둥짝을 털어라 저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을 잘못 꺼내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